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41장 8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1장 8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나의 종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고바,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내 눈이 보인다면 가장 보고 싶은 얼굴, 엄마. 지난 5월 8일 한국일보에 실린 인터뷰 제목이었습니다. 이소정이라고 하는 나직은 이름이 보여서 반가운 마음으로 글을 읽었습니다. 김지은 논설위원이 인터뷰한 내용이었는데 마음에 와닿는 감동적인 글이었습니다. 제가 가까이 지내는 목사님이 심어하는 교회에 교회 학교 학생이어서 2018년 평창 동계 패럴림픽 개막식서 노래할 때 함께 응원하며 기도했던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 반가웠습니다. 내 눈이 보인다면 가장 보고 싶은 얼굴, 엄마. 이미 이 제목에서 여러분은 많은 것이 느껴지실 것입니다. 저는 그 제목을 읽어 내려가는 동안에 이미 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이소정 양은 이제 16살이 되었습니다. 리베르 시신경 위축증이라고 하는 희귀 질병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합니다. 빛을 보고 느낄 수는 있지만 사물을 구별할 수 없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는 지금보다 나아서 빛을 차단하는 고구를 쓰면 큰 글씨를 조금은 볼수 있었다는데 점점 눈이 더 나빠져서 이제 거의 보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이 소정양은 자신이 빛을 본다는 것을 감사해합니다. 소정양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빛이라는 존재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는 너무나 커요. 지금이 낮인지 밤인지 알수 있다는 것이 되게 좋고요. 태어나서 빛을 한 번도 본적 없는 선천적 전맹인 시각장애인도 있거든요. 나는 사실 아주 어릴 때는 다른 사람들도 나처럼 잘안 보이는 줄 알았어. 그런데 어느 순간 알게 됐지. 동생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니 애들만큼 난 보이지 않더라고. 나는 그런 게 되게 궁금해. 자연 말이야. 내 주위에 있는 물건이나 사람들은 만져보면 감각으로 짐작할 수 있는데 자연은 그렇지가 못하니까. 새는 어떻게 날까? 또 잠자리는? 눈이 오는 풍경? 하늘의 구름? 파도 치는 모습은 어떨까? 그런 자연의 풍경을 하염없이 바라보는 걸 나는 너무 해보고 싶어. 나한테는 밤에 길바닥 무릉덩이 같은데 빛이 비쳐서 반짝거리는 것도 너무 예쁘게 보이거든 빛의 존재를 아는 것만으로 빛의 느낌을 느끼는 것만으로 감사하고 있는 서정량의 인터뷰를 읽어 내려가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고 있는 그 많은 것들이 얼마나 귀한 것들이었는가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대단한 축복이었는가. 처음에 글의 제목을 보면서부터 들은 생각 때문이었는지, 저는 처음에 소정양의 글을 읽으면서 관련된 글을 읽으면서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글을 읽기 시작했었습니다. 얼마나 엄마의 얼굴이 보고 싶을까 하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글을 읽어 내려가면서 점차 도리어 저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소정량의 인터뷰 속에는 사실 강한 긍정과 감사가 넘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강한 긍정의 정신은 도리어 저를 향하여 저의 삶을 돌아보도록 되묻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정량이 말한 내용을 곱씹어 보니 우리 모두가 소정량과 같은 처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정양은 태어나면서부터 다른 사람들도 나처럼 그렇게 잘 보이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했다고 했지요. 우리들의 경우도 대부분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피부가 약해서 늘 아토피 피부염을 앓고 있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귀가 남들보다 잘 들리지 않는데 모르고 계속 자라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늘 밥을 먹기만 하면 배탈이 나는데 남들도 그런가 보다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아이들도 있죠. 아무리 빨리 뛰고 싶어도 달리기가 잘안 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발이 아파서 걷는 것이 힘든 아이들도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늘 우울한 아이들도 있고요. 늘 자신의 감정을 다스릴 수 없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아이들도 역시 있습니다. 다, 남들도 다 그런가 보다 생각하며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어떤 아이는 가난한 가정에 태어나 늘 그렇게 고생하며 살고 있고요. 어떤 아이는 아프리카 같은 곳에서 태어나 세상은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을 것입니다. 북한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배고픔 속에서 그것에 익숙한 채 그렇게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교회에는 소망부 친구들이 있고요. 베데스다, 그리고 그루홈에 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다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완전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우리가 완전하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아마 아무도 그 완전함에 도달할 수 없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넓은 범주로 생각해 본다면 우리 모두는 다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나이가 많아 노환이라는 장애를 가지고 있죠. 어떤 이는 가난이라고 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암이라고 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고요. 어떤 이는 비만이라고 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노래가 안 되는 음치, 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가 있고, 몸이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몸치 그 장애를 겪고 있는 이도 있습니다. 우리 중에 장애를 갖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희귀한 장애를 가진 이들만을 모아서 장애인으로 따로 부르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는 모두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모두 한결같이 자기 자신이 참 불쌍하죠. 자기만 알고 있는 그러한 마음의 고통 때문일 것입니다. 참으로 자기 자신이 안돼 보이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늘 애틋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소정량을 다시 보았더니 소정량은 도리어 대단해 보였습니다. 누구나 한두 가지 장애를 가지고 문제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소정량은 그것을 당당하게 이겨 나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자기 자신이 가진 것을 생각하며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염려해주고 걱정해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엄마, 생각해보면 그래도 나는 감사한 게참 많아. 빛은 알잖아. 빛을 볼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는 너무 크니까. 빛이라는 존재를 아예 모르는 시각장애인도 있잖아. 태어나면서부터 눈이 안 보인 것도 다행이다 싶어. 보이다가 보이지 않게 되었다면 더 무섭고 절망하고 적응하지 못했을 것 같거든. 그리고 노래. 내겐 노래가 있잖아. 커서 뭘 하고 싶으냐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노래야. 무슨 일을 하든지 나는 노래는 계속 하고 있을 것 같아. 참 멋지지 않습니까? 소정령과 같이 생각할 수 있다면 우리가 가진 각자의 장애를 우리는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이 들어 아픈 시간을 보내지만 그래도 난 괜찮아. 이미 나는 젊었을 때 행복한 시간을 가져봤잖아. 내가 지금 암에 걸려서 치료받느라 힘든 시간을 보내지만 괜찮아. 나는 이미 건강을 가져보았잖아. 난 차라리 처음부터 가난한 집에 태어난 것이 다행이다 싶어. 잘 살다가 갑자기 어려운 환경이 되었다면 나는 못 견뎠을 것 같거든. 이런 해석을 해석의 틀을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우리의 삶이 행복할까요?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마는 목사로서 소정량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의 특권이랄까 축복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소정량은 자기 자신은 빛을 느끼고 보았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빛을 보는 것과 빛을 보지 못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했죠. 빛을 아는 것과 빛을 알지 못하는 것은 다르다는 매우 중요한 관점을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신앙적으로 중요한 관점을 우리에게 또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의 빛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이 빛을 보고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영원한 생명을 비추는 사람들입니다. 이 빛을 알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행복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의 말씀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생명의 빛을 통해 우리가 모든 것을 밝히 볼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사실 우리는 이 생명의 빛을 통해 온전한 그 모든 모습을 이 땅에서 보지는 못할 것입니다. 아마도 거울처럼 희미하게 그 하나님의 빛을 느끼고 볼지 모르겠습니다. 어른거리는 빛을 느끼고 보는 정도라도 우리가 그 영원한 생명의 빛을, 빛의 존재를 느끼고 빛이 있다는 것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다시 소정량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저는 소정량의 인터뷰를 보고 들으면서 담담하게 자기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면서도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도전하고자 하는 멋진 모습을 보았습니다. 무엇이 소정량을 그렇게 만들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소정량은 보지 못하는 장애에도 불구하고 그 보지 못하는 것에 집중하거나 그것을 불평하는 데 마음을 두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자기가 하고 싶은 것, 그것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내게는 노래가 있잖아. 나는 장래에 무엇을 한다 해도 노래는 하고 있을 것 같아. 소정량에게 노래가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멋져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까지 가져오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들의 아름다운 인생을 살고 있는 그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소정량을 통해서도 우리는 배울 것이 참 많습니다.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노래입니까? 춤입니까? 여러분을 기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의 젊은이들과 관련하여 비관적인 이야기들이 최근 많이 회자되었습니다. 취업난과 장기적인 불황 때문에 연애, 결혼 그리고 출산을 포기한다는 3포 세대라는 말이 나왔죠. 그리고 내집 마련 그리고 인간관계를 포기한다고 해서 5포 세대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N포 세대라는 말이 등장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도저히 못 살겠다고 해서 헬 조선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까지 등장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세계 어느 나라보다 지혜롭게 잘 극복하는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면서 최근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나라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사실 상황은 그다지 바뀐 것이 없습니다. 아니, 도리어 코로나19의 상황으로 인해 불황이 더 심해졌고 경제적인 여건은 더 나빠졌지요. 취업의 여건도 많이 나빠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헬조선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라졌다라는 말이 참 신비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려운 그리고 문제 단점 장애만을 본다면 우리는 비관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수 있는 것, 하고 싶은 것, 그것에 관심을 돌린다면 우리는 긍정이 됩니다. 저는 소정양이 자신이 좋아하는 노래를 마음껏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의 박수를 받으면서 노래하고 노래를 통해서 행복을 느끼고 노래를 통해서 장애를 극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도 함께 응원해주고 함께 기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소정양이 지금 이 자리 예배당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조금 후에 봉헌찬양을 해줄 것입니다. 소정량의 그 아름다운 노래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찬송으로 멋지게 울려 퍼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특별히 지키지는 않지만 오늘은 교단적으로는 청년주일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직업을 구하기도 어렵고 미래도 잘 보이지 않고 앞날도 캄캄하죠. 아무리 일해도 제대로 살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어찌 청년뿐이겠습니까? 우리의 문제, 우리의 상황, 나의 상황을 살펴본다면 참으로 비관적인 그런 자리에 있는 분들이 참 많을 것입니다. 눈이 잘안 보이는 것만으로 말한다면 소종량은 약자이고 장애입니다. 하지만 노래를 좋아하는 것으로 말한다면 그리고 노래를 잘하는 것으로 말한다면 소정량은 재능이 누구보다 뛰어나고 가능성이 많은 사람입니다.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자신에게 없는 것을 보면서 힘들어 하거나 자신에게 있는 것을 찾고 그것으로 희망을 발견하는 것이 도리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죠. 소정량이 장애를 극복하고 당당하게 긍정의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소정양과 늘 함께하는 엄마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언뜻 소정양을 보면 시각장애인이라는 것을 눈치채지 못할 정도라고 합니다 나도 어떤 때 내가 안 보인다는 것을 깜빡해라고 엄마가 농담을 할 정도라고 합니다 모두 엄마의 노력과 섬세한 돌봄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소정양은 인터뷰에서 엄마에게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나는 엄마를 많이 닮았을까? 나는 사람들이 나한테 엄마 닮았네 하는 소리가 듣기 좋아. 그런데 내가 진짜로 엄마를 닮았는지 너무 궁금해. 내게 바람이 있다면 내 가족이나 친구 같은 주변 사람들 얼굴을 딱한 번만이라도 보는 거야. 그럼 기억해 놓을 수가 있잖아. 그 중에서도 나는 엄마 얼굴이 가장 보고 싶어. 엄마 기억나? 내가 생각나는 가장 어린 시절, 세살 무렵이었던 것 같아. 엄마랑 이불 속에서 불빛 찾기 놀이를 했던 건 말이야. 그때는 지금보다 좀더 시력이 나았으니까. 그런 내게 조금이라도 보는 즐거움을 알게 하려던 것이었겠지? 엄마는 그때부터 늘내 옆에 있어줬지. 내게 세상을 알려준 것도 엄마야. 뭐든지 만지게 하면서 생김새를 알려주고 내가 익힐 수 있게 도왔어. 초록은 숲의 색, 하늘색은 시원한 느낌, 빨강은 뜨거운 느낌. 나는 그런 감각으로 세상을 보잖아. 엄마, 내가 초등학교 때 엄마한테 짜증 부렸던 거 기억나? 언젠가부터 엄마가 계단이 나타나도 말을 안 해주더라고. 엄마를 잡고 걸으니까 넘어지진 않더라도 갑자기 발이 툭 떨어지니까 얼마나 무서워. 그런 일이 반복되니까 내가 화가 나서 엄마한테 내가 안 보이는 거 알면서 왜 계단이라고 미리 말안 해주는 거야 라고 했지. 그랬더니 엄마가 그랬어. 엄마가 말을 안 해도 옆에서 엄마가 걷는 느낌으로 계단이구나 알아챌 수 있도록 훈련시키려고 그런 거야. 그래야 시각장애인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과 가, 다닐 때 일일이 그들이 말해주지 않아도 다치지 않고 다닐 수 있게 되거든. 그때 엄마가 그러는데엔 다 이유가 있구나. 엄마의 마음은 내가 다 헤아리지 못할 정도로 깊구나 싶어서 감동받았어. 저는 소정양의 인터뷰를 보고 읽으면서 소정양의 어머니가 다시 보였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소정양의 어머니가 참 위대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오늘의 소정양의 있기까지. 어머니의 헌신과 사랑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든지 좌절하고 실망하고 포기할 수 있는 소정량을 일으켜 세워주고 희망을 주고 격려해 주었기에 소정량이 이렇게 멋지게 성장하고 그리고 희망을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모두 각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비관적으로 생각하면 한 사람도 행복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절망의 늪에서 헤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절망의 늪에서 나오는 사람들에게는 분명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소정양의 어머니 같은 함께 하는 사람들입니다. 전적인 사랑으로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돕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희생을 통해서 장애인들이 일어서고 실망한 이가 회복하고 빛 안에 빠진 사람이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존재를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천사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소정양은 어머니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베데스다와 그룹폼의 부모님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자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아이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어떤 사람에게 이 아이를 맡기면 잘 키울 수 있을까? 어떤 사람에게 이 어렵고 연약한 아이를 맡기면 책임감 있게 아이를 키워줄까? 그렇게 살피시고 살피다가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아버지로 어머니로 불러주시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자주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장애인의 부모님을 볼 때마다 존경심이 으어 나옵니다. 경외심이 생겨났습니다. 하나님을 대리하는 그런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연약한 이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나의 종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것은 때로는 사건으로 나타나고 때로는 돕는 손길을 통해서 나타나고 그리고 사람들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돕는 자들 뒤에는 그리고 모든 도우시는 그 사건의 배후에는 항상 하나님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각자의 약함을 가지고 있는 장애인들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죠. 홀로 살기에 역부족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부족함이나 약함을 불평하는 것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약함이 크게 보이고 부족함이 우리를 덮어버려서 그곳에서 헤어나올 수 없을 것입니다. 약함 속에서도 우리를 기쁘게 하는 일들을 찾아내는 것, 우리를 돕는 엄마와 같은 사람들과 함께 걸어가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스스로 연약한 이들을 위한 하나님의 대리자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인간이기에 부족하지요. 하지만 우리 너머에는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그리고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배경으로 계십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분, 우리를 좋은 의도를 가지고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 우리 뒤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십시오.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기쁨의 노래를 부르십시오. 그리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십시오. 주님은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 이들의 모습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소정양의 엄마가... 소정양이 계단을 내려갈 때 말해주지 않은 이유를 엄마로서 설명했지요.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 하나님도 우리 가까이 계시면서도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듯 일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의도조차 하나님의 좋은 마음, 자녀를 사랑하시는 마음이라는 사실을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터뷰. 마지막 부분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소정은 이 정도면 행복한 삶이라고 말했다. 오늘은 행복한 일이 뭐가 있느냐고 물으니 마카롱을 먹었어요 라고 대답했다. 마카롱을 앞에 밀어주자 소정은 더듬더듬 손으로 짚어 하나를 쥐더니 마카롱의 향부터 맡았다. 한입 빼어문 표정이 세상을 다 가진 얼굴이었다. 그리고 덧붙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행복하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연약한 이들을 특별히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은 약하고 부족한 이들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약한 이들에게 함께하는 천사들을 보내어 주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증하여 주시고 늘 뒤에서 함께 걸으시며 돌보아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참 빛이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노래를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오늘도 행복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